솔직히 뭐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. 아, 네. 웃는 게 목표인 거야? 너 화이즈 때문에 화이즈 때문에 웃는 게 목표인 거야? 화이즈 때문에 화이즈 때문에 본 영상은 프랑스 여행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프랑스 관광청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공식 지정 여행사인 세중여행사와 함께 제작했습니다.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장 잘 따르는 후배가 있다면 또 어떤 선수들이 있나요? 다들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. 아, 누가 제일 많이 안 듣나요? 네? 제일 안 듣는 민재 선수 아닌가요? 네, 민재는 되게 말 안 듣고 네. 민재가 제일 말 안 듣는 것 같아요. 승우도 말 안 듣죠. 네, 승우도 말 정말 안 듣는 스타일인데 네. 이해해 주려고 해요. 그거 승우의 스타일이니까. 그런 스타일을. 네. 아. 요즘 사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인기가 엄청 많아지신 것도 실감하시죠? 네. 기억에 남는 뭐 팬들이 있어요? 뭐 보르도 경기에서는 되게 태극기 네. 뭐를 들고 또 경기를 관람하신 분들이 많았고 정말 감사하죠. 저한테는 되게 힘도 많이 났고 보르도까지 오셔서 또 저를 위해서 오셔서 응원해 주셨으니까 저도 최대한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인폼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 슈팅은 굉장히 역동적인 이제 움직임으로 슈팅을 가져가시잖아요. 어떤 과정과 계기로 그런 이제 역동적인 슈팅 동작과 그런 파워, 뭐 그런 결정력이 개발이 되신 건가요? 아무래도 훈련도 많이 했고 또 제가 뭐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공격수는 꼭 뭐 장점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제가 공격수다 보니까 슈팅이 되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훈련도 많이 했고 또 뭐 여러 코스로도 훈련을 많이 했고 또 여러 방향으로도 훈련을 많이 했는데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코스들이 생겼고 제가 자신 있는 코스들이 생겨서 저 지금도 또 훈련을 많이 하면서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. 고할레에서 또 회의 네. 선수 또 훈련법 같은 것도 알려주셨는데 네. 요즘 또 프랑스에 또 많은 수비 상대편 선수들이 많이 연구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해서 본인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또 다음 버전은 사실 좀 어떤 것들도 좀 진행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. 개인적으로 뭐 꼭 슈팅은 때려서 넣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뭐 그냥 크로스를 받아서 뭐 밀어 넣어도 한 골은 똑같은 골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골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저희 팀적으로도 더 좋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골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런 골들이 많아져야 저 개인적으로도 포인트가 많이 쌓이고 또 때려서 넣는 건 아무래도 밀어 넣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도 경기를 하면서 또 이전 경기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훈련하고 있어요. 최근에 이제 약간 윙포워드 쪽으로 측면에서 좀 많이 뛰시는데 수비 가운데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좀 뭐 부담감이라든지 다 이제 적응됐다고 보면 될까요? 뭐 어떻게 보면 저희 훈련 때도 계속 제가 사이드 윙포드긴 하지만 그래도 또 세컨 스트라이커로 네. 이렇게 쓰긴 하는데 어찌됐건 제가 그쪽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야 경기에 계속 출전할 수 있고 또 스트라이커로 뛸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포지션을 보면 뭐 저 개인적으로도 경쟁력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또 훈련을 통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경기장에서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잘 적응해 나가면서 또 저만의 또 뭐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또 상황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. 올 시즌에 보르도 팀 내에 이제 목표는 뭔가요? 이제 유럽 뭐 대항전 진출이라고 보면 될까요? 그렇죠. 아무래도 뭐 현실적인 팀 목표로는 뭐 3위, 4위가 뭐 정말 좋은 시즌을 치른다면 3위, 4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뭐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2위까지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시즌이 끝나봐야 아는 거니까 또 한 경기 또 그 경기마다 집중을 잘해서 계속해서 연승을 하고 이겨간다면은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. 네, 지금부터 저희가 황희찬 선수. 너 왜 그래 자꾸 지금 프랑스 와갖고 지금 어? 네. 저희가 황희찬 선수에게 그 황희찬 선수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질문들을 R팀과 협회가 하나씩 할 텐데 또 그것들 중에 좀 하나 이렇게 승자를 꼽아 주셔가지고 네. 패자에게는 저희가 영광의 황희찬 선수의 감자. 나 지금 황희찬 이후로 멘붕이요. 패자에게는 영광의 황희찬 선수의 감자.
감차를 맞아보는 그런 감차 체험. 어디 맞아? 감차 힙에 힙 힙. 어 힙에. 왜냐면 감차의 그 마지막 곡선은 거의 힙이야. 다리 이렇게 발끝이 올라가서 말해서 이렇게 감차. 그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되는. 그래서 야심차 질문 준비됐죠, 알 팀? 아 일단 먼저 해봐. 아 네. 아. 솔직히 아시안 게임 때 내가 없었으면 좀 금메달은 힘들었다라고 생각한다. 솔직히 뭐 힘들었다기보다는 힘들었다기보다는 어려웠다. 예, 쉽진 않았다. 아, 쉽진 않았겠다. 네, 워낙 경기가 너무 타이트했고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선수들이 너무 몰두를 해서 골을 누가 넣고 몇 골을 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목표가 중요했기 때문에 또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너무 거기에 너무 몰두를 해서 저도 뭐 기억을 못할 정도로 또 대회가 오히려 끝났을 때는 오히려 좀 멍해지는 그런 네,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또 거기에 또 이어지는 질문인데 이어지는 질문까지 준비했어. 솔직히 좀 나의 공도 있고 내가 또 골을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흥민이가 선물을 좀 줬어야 했다. 그래서 손흥민 선수 혹시 준 선물이 있는지? 아니 준 선물은 없고 없어요. 저희가 이제 와일드카드 3명 저랑 흥민이랑 현우 형이랑 이제 뭐 어쨌건 저희가 뭐 형들이고 선배들이니까 또 후배들이 고생했으니까 이제 저희가 뭘 해주자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됐죠. 그래서 흥민이가 결국엔 밥을 샀어요. 저희가 끝나고 네, 다 같이 선수들이 모여서.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걸 생각했을 때 또 손흥민 선수의 그 스폰서 목록을 나열을 했어. 그래서 약간 시계 정도는 하나. 태그웨어를 못 주면 질레트라도 돼. 질레트라도. 질레트라도 안 주면 요즘 신라면이나 보르도 집에 보내줘야 되지 않나.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 네. 질문하면서 이제 의조 선수도 웃을 수 있는 질문들은 아예 연구.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. 웃는 게 목표인 거야? 화이트 때문에. 화이트 때문에. 웃는 게 목표인 거야? 자 그럼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. 이런 게 간단해요. 네. 무서운데요? 저요? 갑자기 신재현 감독님이랑 김학봉 감독. 네, 신재현 감독님은 여러분들 이 지금 연세대학교 감독님을 길게 하시다가 이번에 은퇴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도 너무 열심히 했던 성실했다고 성실했던 제자라고 열심히 너무 많이 하고 또 대학교 때 저희가 또 성적이 좋았고 또 그렇죠. 우승도 뭐 두 번이나 하고 뭐 준우승도 한 번 하고 저희가 나간 대회는 모두 다 결승까지 올라왔거든요. 그거 같아. 대학교 뭐 시절이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었고 또 정기전도 그렇고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 그때 대학교 시절을 저는 후회하진 않아요. 정말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성인 무대에 올라와서 또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질문은 신재현 감독님이나 김학봉 감독님 신재현 감독님과 사랑하는 사람 2년과의 네. 신재현 감독님 네. 더 사랑하는 사람 또 다른 2년간의 김학봉 감독님 저는 김학봉 감독님 그래도 이렇게 대학교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김학봉 감독님 신재현 감독님 보고 계시는데 이유는 뭔가요? 아, 물론 대학교 때 정말 잘 저도 많이 많은 걸 배웠고 네. 또 축구 외적으로도 정말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감독님이고 지금 정년퇴임을 하셨으니까 네.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네, 저 김학봉 감독님은 아무래도 뭐 성남 시절에도 지금의 제가 다시 한번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큰 대회를 또 같이 했었으니까 신영 감독님이 뭐 그때 인터뷰 이후로 꿀팁이 열혈 구독자가 되시긴 했는데 그래요? 너무 많이 배웠죠. 저희 또 대학교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죠. 저희가 항상 대회를 나가면 처음에 가면은 팀들이 많잖아요. 또 숙소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세탁기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돌리고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마지막에 두 팀 빼고 다 결승전 빼고 다 모든 대회를 다 결승전까지 가서 뭐 그렇게 또 한 팀씩 내보내는 그런 예. 세탁기가 예. 좀 여유로운 거 그렇죠, 그렇죠. 그때도 더비가 있었어요. 같은 숙소 더비가 숙소 더비 숙소에서 이제 같이 결정을 하면 경기를 뛰면 어찌된 건 숙소를 모여서 한 팀은 집에 가야 되는 숙소 더비 예, 그런 게 있었죠. 이제 이 질문에 대한 그 위너를 가려주는 시간 네, 더 참신한 질문을 참신해 질문했던 사람은 황의조 선수의 선택은 화이트 때문에 내가 없었으면 좀 금메달은 힘들었다라고 생각한다.
있어요? 갑자기 저는 어 왜? 오만이다. 야, 꿀티비 구독자 5만 이벤트. 꿀티비 삼행시 남기고 손흥민 이재성 사인.